자, 4번. 점전하에 한 전계는 쿨러업체를 사용하면 되지만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한 전계를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합니까? 이건 가우스 법칙, 가우스 정리죠. 전기로선의 밀도로 전계세를 구하는 방법. 자, 5번. 패러데이 관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자, 패러데이 관은 여기에 만약에 1크룽이 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1크룽이 있다. 우리가 이 정전하는 여기에 플러스를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안 붙여도 이건 플러스죠. 그러면 이 사이를 하나의 관으로 본 것, 그것이 패러데이 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관,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관입니다. 패러데이가 만든 이론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전속 또는 뭐라고도 하죠? 전속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Q쿨롱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Q쿨롱이 있다. 그러면 패러데이 관이 몇 개? Q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패러데이 관이랄지 전속선이랄지 전기력선을 누가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가상한 관및 선이죠. 자, 1번. 패러데이 관 중에 있는 전속수는 그관 속에 진전하가 없으면 일정함이 연속이다. 자, Q하고 마이너스 Q면 Q계가 일정하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진짜 전하. 왜 진전하가 있냐면 우리가 분극전하, 유전체에서는 분극이 발생해서 분극전하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전하를 진전하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하가 있으면 또 다른 패러데이 관이 나오기 때문에 없다면 원래 그것이 일정하다. 그것이 1번의 설명이고. 자, 2번은 패러데이 관의 양단에 양 또는 음의 단위 전하가 진전하가 존재한다. 자, 1크롱과 마이너스 1크롱. 이것이 양 또는 음의 단위 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3번. 패러데이 관한 개의 단위 전위체당 보유 에너지는 2분의 1의 줄이다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식이 있죠. V의 Q의 줄이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 전위체라는 것은 이 V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러데이 관한 개니까 패러데이 관이 한 개니까 전하도 1이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2분의 1 줄이죠. 그래서 요 3번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패러데이 관 내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지 않다가 아니라 이 관이 전속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은 4번이 되겠어요. 자, 6번 봅시다. 공기 중에 있는 지름 6cm인 단일 도체구의 정전 용량은 약몇 피코파라드인가 했는데 구도체니까 반지름은 그럼 몇 센치죠? 절반 3cm죠? 지름이니까 이런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얼마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미터입니다. 그러면 구도체의 정전 용량 구하는 식,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파이, 에피론 제로, R가 되죠? 따라서 4파이 에피론 제로, 9 곱하기 10의 우승. 자, 여기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얼마가 되죠? 3분의 1. 올라가면 마이너스 11승. 그러면 자, 요거 나누면 얼마죠? 0.33은 9. 이렇게 나갑니까?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1승.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써주면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번 같은 거는 피코니까 얼마로? 3.33에 10의 마이너스 12승에도 되죠? 이건 이제 3번이 되겠군요. 네. 간단한 문제. 자, 7번. 유전율 에피론 1과 에피론 2인 유전체 경계면의 단위 면역당 작용은 심. 단 조건. 전계가 경계면의 수직인 경우다 그랬어요. 자, 수직일 때는 전속 밀도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죠. 그러면 심의 꼴이 어떻게 됩니까? 2의 에피론 분의 d제곱의 꼴이고, 자, 수직일 때는 인장력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인장력. 서로 당기는 심. 따라서 원과 투에서
1과 2에서 여기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일단 FN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에서 2에서 1을 빼자. 예를 들어서 뭐1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면 FN은 얼마가 돼요? 여기는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뭘알수 있냐면 분모가 작은 쪽이 크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만약 이러한 조건이라면 이쪽이 크니까 2 마이너스 1꼴이 되는 거죠. 분모가 작은 거, 분자 같으니까 분모가 작은 거.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선 2분의 1을 찾아요. 2분의 1. 그럼 이건 해당이 없죠. 그다음에 제곱을 찾는데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서로 인장력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인장력이니까 그 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마이너스다. 자, 이런 문제는 2분의 1을 찾고, D제곱을 찾고, 그 다음에 차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